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세 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번이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는 이제 어제와 오늘 해서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릴 때 내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우리는 가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온 시내와 온 고을과 모든 도시가 가뭄에 메말라가고 있을 때, 그것으로 어려워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 비가 한번 내렸으면 좋겠다. 특별히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날리고 있을 때 아, 이게 비가 내려서 이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마을에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농사를 짓는 것에 이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물이 메말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우제라는 것을 한번 드려보자. 기우제라는 것은 이제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면서 하늘에 드리는 제사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기우제를 드리자고 했을 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우산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산 장수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비 구경한 지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비가 많이 내려야 우산 장수인 자기 아버지가 우산을 많이 팔아서 집안 경제가 잘 돌아갈 텐데 비 구경을 한 지가 오래되니까 이제 집안이 어려워진 것이죠. 우산 장수 역시 이제 기우제로 가서 기우제를 함께 드리기로 했고 우산 장수의 아들도 이제 함께 가서 기우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늘에 가까운 곳 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기우제를 막 드리기 시작했어요. 기우제를 드렸는데 마침내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우제를 드리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 우산 장수의 아들만 우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우산 장수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우산을 가지고 기우제에 참석할 생각을 했느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기우제를 하러 가는데 당연히 우산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우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비가 올 것을 믿고 우산을 챙겨가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삶에서 나의 기도와 내 삶이 일치가 되는지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기우제를 드리는 이 어리석은 이 마을 사람들처럼 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면 기도한 사람이 더욱더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믿음의 중요성,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믿는다는 것이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26장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심으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머리로써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수준으로, 내 머리로 이것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것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불온전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벨릭스라는 이 총독 앞에서 변호를 했었죠. 이 벨릭스가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을 보내기도 뭐하고 또 이것을 처벌하기도 뭐하고 해서 시간을 질질질 끌다가 결국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벨릭스가 총독직에서 물러나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온 거였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무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소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끌려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무고를 밝히고 자신의 잘잘못을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전했던 것처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전하였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전하였던 것처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변명하는, 변호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변명을 대신하는 이 바울에게 베스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너무나 많이 알아서 결국에는 네 머리가 이상하게 되어버렸구나.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9절, 24절의 9절을 보다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시험을 봤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다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 난 정말 말씀을 너무나 많이 배워서 나도 한번 미쳐보고 싶다.
나도 미쳐서 신대원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더라고요. 미치는 것도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베스도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라는 거예요. 네가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라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유대 종교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 그 베스도는 바울의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창이 옆구리에 들어갔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으며 부활했다가 어떻게 다시 승천할 수 있느냐. 헬라인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을 믿었고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진리가 진리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 이 학문에 심취해 있다가 결국에는 미쳐버려서 미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도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논리와 지식으로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해되는 수준으로 내가 믿으려고 한다 그러면 절대 이해되는 수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소망이 생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없는 소망을 거슬러서,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을, 현실을 거슬러서 믿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절대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현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고 지성과 경험에 의지하게 되면 그 상황은 더욱더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 소망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소망을 나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은 절대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심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다 있는 거예요. 제 아들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한번 제가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못 받았어요. 네.
그냥 머리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전에는 뛰어내려 그러면은 그냥 저를 보면서 뛰어내렸는데 이제는 뛰어내려 그러면 살짝 제 눈치를 봐요. 그리고 아 얘가 손을 빼는 건 아니겠지? 약간 이런 눈치를 보다가 뛰어내리더라고요. 의심이라는 게 사람은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의심이라는 게 점점점 커지게 되지만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약속,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바라보았던 그 약속이 믿음이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다른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의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예요.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했는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네가 지금 놓여있는 과거로부터 지금 현실로부터 거기를 과감하게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떠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예측되지 않는 미래지만 하나님을 믿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현실에 안주해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자리를 떠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내가 생활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 내가 즐겁게 누리고 있었던 그것을 내가 앞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절대 변화는 꿈꿀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묶여있고 현실에 묶여있고 나의 상황에 묶여있는 한 절대 내 삶의 기적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나의 현실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서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약속이었어요. 또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이 약속을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자손이 아무도 없는데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내가 후사가 없습니다. 내 유업을 내 기업을 받을 내 자손이 없어요. 다메섹종 엘리에셋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고 내게 너에게 기업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보상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저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80이 됐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아들이 하나라도 낳았으면 내가 믿겠는데 아직 내가 아들을 낳아본 적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현실에 안주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서 약속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현실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현실이 시궁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살게 됐을 때 100세에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지막 테스트가 있었죠. 그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만큼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끼는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같이 많은 무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은 자손을 나에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현실은 내가 칼을 들고 독자 이삭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무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한 신뢰하고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 안에는 왜 내적인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의심이 없고 왜 불편함이 없고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아, 내가 진짜 소망을 꿈꾸려고 하는데 꿈꾸려고 할 때마다 참 어려워지는구나. 내가 갈대우르를 떠나서 왔는데 그때 참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그때 내가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차를 살 수 있었는데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라고 원망하고 자녀가 별처럼 많은 자녀를 준다 할 때 무슨 소린가? 자녀도 한 명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별처럼 많은 자녀를 준다라는 것인가? 내가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는데 결국 이제 독자를 죽이라고 했을 때 와, 줬다 뺏어가는 건 더 심한 것 같구나. 아, 이럴 거면 주지를 말지. 나를 시험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왜 이렇게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분명한 것은 의심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의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을 선택해서 의심을 뛰어넘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한다는 것은 내 의심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는데 그 현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내 믿음보다 내 의심이 클 때는 나는 의심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의심보다 내 믿음이 크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의심을 선택하기보다 나는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을 붙잡겠다. 나는 더 큰 믿음을 선택하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가? 바로 머리로만,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되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사고 체계 안에, 사고의 틀 안에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신앙이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의심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내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의심하며 넘어지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봐서 그 현실을 뛰어넘고 위기를 뛰어넘고 의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7절부터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립바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도 다 일어났습니다. 베스도를 이제 건너서 이제 아그립바 왕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그립바 왕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을 바라보면 참 어이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아그립바 왕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쇠사슬 말고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려달라고 빌어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생명이 이 아그립바 왕의 이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사람이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나처럼 쇠사슬에 메인 것 말고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가 하는 것은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너무나 위대하다라는 것을 아그립바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비록 내가 지금 쇠사슬을 둘러매고 있고 쇠사슬에 메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자신감이 너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 존재감이 너무나 위대하다라는 것을 아그립바 왕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돼야 된다. 너도 나처럼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비록 신문을 받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땅에서 살고 있지만 바울은 영원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그립바 왕에게 너도 나처럼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보는 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현실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현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천국 백성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내 미래를 함께 하시겠다고 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도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도 총독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도 기억되고 있잖아요. 권력의 자리에서 바울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세상은 아무도 베스도와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으면 다 그것이 허물인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허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가난해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것 외에 다 나처럼 되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실패한 사람은 내가 실패한 것 외에 당신들 다 나처럼 되십시오. 병드는 사람이 있다면 병든 것 외에 다 나처럼 되십시오.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1절과 32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바울이 세 번이나 연속으로 무죄가 다시금 선언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놔줄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놓아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왜 죽음을 각오하고 저런 짓을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가 풀어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가이사에게 가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왜 죽겠다고 저렇게 덤벼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아그리빠 왕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에는 사명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바울이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이유는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도 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나를 절대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살려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어떤 방법인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가든 불구의 몸으로 가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이 바울은 움직여 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사명을 모르면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길을 나섰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 길이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꼬린 지점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멍청해서 어리석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믿음과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그 길 끝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자꾸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보다 의심이 점점 쌓여간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만 허락하신 사명을 주십시오. 나에게만 약속하신 사명을 주십시오. 왜? 그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내 삶이 내 생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어지러울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결국에 완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무모하리만치 믿음의 사람으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모하리만치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지만 그와 반대되어 있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왜?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로만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뭐하냐? 너는 지금 죄수 아니냐?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남의 말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사명은 이것을 젖혀두고 하나님 일단 내 것부터 하고요, 여유가 있거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내 삶의 자리를 고려하지 않고 들어드리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심을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이 없다고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사명, 내게만 주시는 그 사명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에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현실이 나의 사명을 가로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이 나의 믿음을 절대 가로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